마셔? 보고서. 신상술이 왔는데, 잔막걸리로 유명한 가평 우리술이라는 양조장에서 이제 신상 막걸리를 보내왔습니다. 가평 막걸리. 아, 오늘은 참고 넘어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마셔보라고 하시니까는 빨리 마셔봐야 되겠습니다. 잔막걸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다 아실 텐데, 초록 색깔 레이블로 해서 이제 잣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아직 익숙하신 걸 건데요. 이 술은 잔막걸리랑은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화해서 만든 막걸리라고 합니다. 쌀도 국내산 쌀을 썼고, 김포에서 이제 재배한 보람찬 벼를 썼다고 하고요. 일단 우리 쌀을 쓴 것만으로도 일단 되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고, 잣의 이미지를 많이 없앴습니다. 푸른 색깔 레이블을 차용하고 약간 수묵화처럼 번지는 듯한 느낌을 담아서 그 청정 자연의 느낌을 좀 충분히 살리지 않았을까. 레이블 자체는 일단은 기존 거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맛은 어떨까? 일단 궁금한데요. 재료는 가평 잣. 나머지는 이제 감미료 등이 좀 들어갔습니다. 감미료가 더 빠지면은 더 좋았겠지만은 수입사 쓰는 장수 막걸리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알코올 도수는 6도라고 해서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고, 일단 맑은 부분만 한번 따서 살짝 마셔보겠습니다. 가평의 안반수, 천연 안반수를 썼다는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데, 되게 청량감이 강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살짝 이제 기포도 있고, 계속 탄산이 올라오는데, 프레쉬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이제는 한번 섞어서. 이제 쌀을 주력으로 한 막걸리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다고 양조장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경쾌한 맛이 나고 깔끔하다고 해야 될까요? 바디감은 그렇게 묵직하거나 밀도가 이렇게 강하거나 그러진 않고 약간은 라이트한 우유 같은 느낌도 나고요. 컬러는 연한 이제 베이지 컬러. 약간 우유 색깔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맛은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인 것 같고, 단맛이 그렇게 과하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취향은 감미를 좀 빼고, 우리나라 쌀로만 좀 만들고, 장기 숙성해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대중형 타겟으로 만든 이 막걸리들 중에서는 그래도 단맛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깨끗하고 클린한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레이블 자체도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저는 딱본 순간 뭐가 느껴졌냐면, 계곡에 차가운 물에다가 막걸리를 담궈 놓고 발 담그고 마시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자연을 좀 많이 연상시켜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는 한 1,850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의 마지막 한 줄평. 만약에 마트에서 이 막걸리와 다른 막걸리 중에서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장수 막걸리보다는 그래도 우리 쌀을 쓴이 막걸리를 고르겠다. 국내산 쌀을 쓴 막걸리를 마셔야죠. 그래도 그런 막걸리들을 많이 소비를 해줘야 우리 농부가 살고 우리 경제가 살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셔보고서 여기까지. 끝!